대한 의식을 크게 하면서 시작하는 피스톨 라운드. 그리고 네. 이런 역전진을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조합이어서 네. 도전이 되네요. 그 힘을 바탕으로 좀 많은 인원수에서 앞서고 있는 농심 레드퍼스. 어느새 남아있는 거 인트로 한 명인 디플러스키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왔으면은 약간의 디플러스키아도 대비가 좀 되어 있었는데 그쵸. 이게 엇박자로 나오니까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 나와서 네. 교전의 집중력이 농심이 좋았어요. 이 피스톨 라운드부터 타격대의 기용이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길게 벌려주기! 크로이 선수의 팬텀까지 보이는 네, 이 두 번째 라운드. 팬텀인데 자금을 안 잠기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예 그냥 다음 라운드까지도 좀 이어가겠다 기세를 네. 미드를 탈환할 수 있는 그리고 돌렸을 때 엇박자로 이제 독성 장막 이후에 기습 이후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아우. 자 피해 망상이 앞으로 들어온 디플러스키아 맞춰주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농심입니다. 네. 맞아서 이것은 뭐 무나. 오. 그래도 클로이가 두 명을 잡아서 시간 많이 벌어줍니다. 이건 좀 사고인데요. 네, 이거 이미 왔어요. 네, 카운터 좀 타려고 들어오고 헤븐을 이미 먹어보려고 하고요. 스틱까지 들어가면서 남은 인원들 다 잡아먹습니다. 김한근 그러면은 풀링이. 뭔가 이슈를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거든요. 오, 그리고 빡 바르게 PKM이 잡아주면서 그 이슈를 멈춰줍니다. 아, 시드가 확실히 드리블을 잘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광팀 일단 못 들어왔고 결국에는 백업이 또 됐거든요. 이런 못 들어와요. 네. 정보도 없어요. 사실 이게 A를 돌리지만 지금 오맨이 여기까지 나온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젤라 또 뒤쪽도 체크해야 될 판이에요. 아 클로이가 남은 인들 모두 잡아먹습니다. 갯잎발로 일단 턴저지 하고 근데 저 풍도라인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턴에 계단을 아예 지워버려가지고 아 양각자 풍도가 없으면 대박이 났어요. 아니 시드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네. 뭐 약간 사운드 났고 이것도 많이 끌는 거 알고 아 이거 속전세 빠져야 돼. 아, 지금 네. 제가 보기엔 디플러스기가 이 조합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 피해망상 뺏고 아 근데 피해망상 네. 타이밍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이러고 미드 투 비를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그냥 가나요? 네. 기다리고 있던 PKM 오퍼레이터 셀링을 잡아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총이 짧으니까 그냥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잠깐만요. 그래도 예, 아 클로이가 와 아니 에이스 원장이에요. 예, 여기가 여기 또 클로이가 문제고 반대쪽도 시드가 문제고 네. 야, 와 이씨. 발작으로 쇼팅? 오예 선 넘었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너무 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거였으면 시드가 헤븐에서 같이 나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헤르메스도 용단 있게 그냥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네. 턴은 잡았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이겨내야 할 텐데 무거워요, 무거워요. 시드가 잡아냅니다. 시선이 교차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셀링이 잡힙니다. 야 시장문 깨는 사운드 듣자면 되게 요맨이 굳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PKM 인트로를 잡습니다. 와 인트로 더 나가네요. 아니 자신감이 지금 PKM이 아니 진짜 가벼운데요? 네 아니 그 각을 잡는 위치들 자체가 안 진다는 생각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엑시가 그 부분들 응징해주면서 차례대로 조립 중.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됩니다. 네. 저는 미디 심어놨던 그 두 명을 활용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아마도 플러스기하는 미드 투의 오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냥꾼의 너무 잘 덮입니다. 어느새 혼자 남은 프링. 야 이게 또 진짜 안 하던 술경 한번 때린 건데 저게 사냥꾼의 무효예요. 야 전반전은 이거 많이 가는데요. 예, 어느새 8대요. 다음 맵을 위해서 곳을 없다. 그렇죠. 야, 그냥 빠르게 뛰자가 됐네요. 그러면서 자리 확보하고 있고 셀릭이 클로이를 잡습니다. 야, 셀릭이로 반응했어요. 네. 오, 엑시도 한 건. A가 빠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봉쇄를 다음 라운드에 쓸 수 있을 만한 설계까지는 됩니다. 스파이크가 설계 완료됐습니다. 맨의 끝까지 밝혀졌습니다. 뒤쪽에는 프링을 잘라주면서 꼬리 제거. 근데 농심 입장에서는 질 땐 지더라도 몇 자루의 총기를 떨구느냐도 중요해요. 네. 뭐 자금 자체는 여유로운 농심이긴 하지만 지키면서 가는 게 제일 좋죠. 한 명 남았습니다. 엑시가 시드까지 잡아주면 어느 혼자 남은 BKM 오퍼레이터로 한 방. 네, 뭐 돈 많으니까. 네, 네 한번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디플러스키아가 크레드 난을 겪을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오! 인트로의 총기까지는 지켜지면서 아홉 번째 라운드 디플러스키아 가져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괜히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남았습니다. 지금 B 구덩이가 거쳐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 자루를 살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네. 그 소바 KO를 쓸 거라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 왔을 건데 이게 요루하나 이것도 말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꼬리까지 정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카운터를 잘 쳐야 되는데요.
섬광 들어올 때 맞섬광을 잘 쳐줘야 되고 역전지 셀리 선수를 두려고 나간 거는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쉽게 된 거지만 뭐 나름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이러면 헤르메스도 불안해지. 네. 아 이게 또 메인까지 다 수비의 영역이어서 이건 오히려 같이 해야죠. 정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건 인트로와 클로의 1대1입니다. 좌우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이게. 막시간이 가리고 네. 아하 결국에는 인트로가 잘 막아내면서 9대2까지 따라붙는 팀플러스기야.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야. 돌리려면 오퍼를 만나라. 네. 근데 이거 와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충분히 프링도 예상 좀 의심을 하고 나간 건데도 네. 야 처음 필드 가져갔어요. 와 기다리고 있는 클로이. 아니 여기는 예 무리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예, 아 와, 교환 그래도, 바로 되고 예, 두 명이 바로 트레이드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셀리 위치입니다. 예. 아, 이게 확실히 자리를 잘 잡는 게 예. 피해 망상으로 메인 선전지 한 다음에 은신처 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맨 선수가 먼저 몸을 내준 건데도 요맨이 먼저 잡아버려. 네. 음막으로 가렸고 오맨 하나 남겼고 그 다음에 시작 라인인데 오! 그래도 프링이 씬 이겨줍니다. 프링이 정말로 한 줄기 희망인데 네. 이거 사이트 한쪽 밟았어라는 콜 나오면 그대로 뒤밟습니다. 이제 아, 다 흘렸어요. 시작하죠 네. 클로이. 야, 네, 클로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4대킬이에요. 서로의 깔끔히 합니다. 잘하네요. 예. 셀릭이 위치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인데 프링이 한 건 남은 인원들까지 청소합니다. 네, 시간은 어차피 네. 안 돼서 예. 부딪힐 수 있어요. 네, 이미 인원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 디플러스기아의 A 그리고 셀릭이 앞서 나가면서 클로이를 잡습니다. 관문으로라도 네. 넘어가가지고 그냥 죽자. 근데 못 죽게 하거든요, 이거는. 얼마 지 않는 헤르마스와 엑시 계속해서 균열을 내주면서 PKM과 요맨만이 남아있습니다. 총기를 떨구는 것도 유의미할 겁니다. 네. 바라보고 있는 PKM 결국 하나 떨어뜨리네요. 예? 아니야. 에이맨님이 기다리고 아니, 있었고 아니 찍는 게 PKM 야 어느새 두 개 총기를 떨어뜨린 디플러스기아 하나 더 떨어뜨리네요. 잘 쏘네요. 예. 가디언을 들면서 시작할 필요가 없는 디플러스기아의 이번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엑시가 엑스로스를 잡으면서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디플러스기아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호전적으로 선택하는 건 좋습니다. 포탄 맡기고 바로 빠졌었고 네. 근데 셀릭도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오, 오 그래도 저는 A로 그냥 크게 돌아서 다 잡을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라져. 이거 요맨과 클로이가 네. 동시에 균열을 냅니다. 이거 이러면은 이거 비설 됩니다. 네, 네. 이거 셀릭이 네. 무난하게 끊기면 이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셀릭이 클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 야, 사운드 되고 메인. 어 근데 발작 때문에 메인. 아 이거 억울 끌려고. 이거 설마 알고 억울 끈 거면 대박인데요. 이게 셀릭이 있었다는 거를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예. 와. 이러면 설치는 내줘야 하고 리테이크 가능할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더블을 준비한 디플러스기아. 일부러 클로이가 억울로 끌죠. 아 끝났어요. 타이밍도 네. 교체했고 클로이가 정리하면서. 게다가 카운터 정찰용 화살에 연계되는 킬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농심이 오히려 좀 애매해집니다. 자도 잘 가렸고 자리도 그렇죠.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중력이 올라갔네요. 네. 약간 시장과 미드 그리고 미드 상단의 백업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B가 열렸어요. 그 열린 B 결과로 이어가는 디플러스기아입니다.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근데 어쨌든 총이 밀리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벌담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가능했다면 설치 타이밍의 역으로 찌르면서 진짜 무를 뻔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무력의 차이는 좀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무결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디플러스기아입니다. 네. 네. 카운터 화살. 카운터 화살 제대로 들어왔어요. 오 그리고 셀릭이 요맨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드가 인트롤 교환. 게임도 보충이 됐고 많은 인원들은 돌아왔습니다. 비로. 이번에 오히려 PKM이 잡아줬어야 했는데 어디 숨어 있지. 아 그리고 위치카 찍히게 되면서 오는 클로이의 네. 상황도 확실하게 체크 중. 오히려 양각인데 네. 이거 진짜 해주면 한쪽과 가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정군이 한 명입니다. 체력 5의 클로이. 오, 자, 이건 맞추 이겨내요. 야 근데 피어승 맞추고 뒤로 동거. 아 근데 여기서 캐치가 안 되면은 이건 프링 턴입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시간도 없죠. 결국에는
이렇게 야.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갔네요. 일단은 살리네요. 진짜 지독하게 하네요. 네. 이게. 확실히 클로이 선수가 그 결정도 빠르고 되게 일단 사이드 위주로 계속 쓰는 겁니다. 아. 오, 빠르게 PKM 파고들면서 셀릭을 잡아냅니다. 한 명 잡은 게 다행입니다. 네. 스킬이 많이 빠졌어요. 피망사까지 빠진 거라 지금 이제 프링 선수가 근데 저는 그냥 아 홀딩하는 게 나아 그렇죠. 네. 이겨서 다행인데 네. 오히려 저 프링이 만약에 저도 저 홍이 만약에 저기 떨궜으면은 저게 변수가 될 뻔했어요. 메인이 없다는 정보를 클로이가 흘려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장에서 더블 픽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요맨 선수가 드론으로 박고요. 두 명 봤어요. 자 이러면 드리블 그리고 시장과 메인이 와줘야 이제 메인 클로이가 들어와 줘야 돼요. 예, 가능한 총리대포 예. 클로이가 이런 게 잘 돼요. 눈치가 보세요. 되잖아요. 아 완벽한 리테이크 조립이었습니다. 네, 이래서 모른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총이 앞설 때 저렇게 영역을 너무 크게 먹으려다가 한 명씩 총을 드랍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변수가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네. 뒤쪽으로 확실히 빠져주면서 드리블 시작하는 클로이. 야 근데 농심도 이거 미드 청소를 되게 잘한 거거든요 이게. 어 근데 제가 요맨이 있는 거 모르거든. 요맨인데 모르죠. 아 확인하고 한번 교육해 보려 했는데. 잘하네요. 마인드로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고 있는 시드 결과를 이어내네요. 먼저 했으면 안 됐는데. 오히려 셀릭이 이슈를 냈을 때가 시선이 돌아가는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프링이 파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야, 프링의 입장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 셀릭이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일단은 미드의 시선을 내가 끌겠다 였을 건데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된다 하더라도 좀 없었어요. 둘 다 사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시드의 오퍼레이터에 몇 명이 가느냐. 자 그리고 성광이 와 다 피했어요. 와 자 탈폭 하지만 헤르메스가 아, 끊어주고요. 좋았죠? 네, 이거 사이즈가 잡힙니다. 하지만 엑스로스가 그 사이즈를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엑시는 총도 없는 상태. 오, 오 그래도 이거 피망각 잡기 전에 가면은 이것도 클로이가 약간 먼저 맞아가지고. 네. 더더욱이나 디플러스기하는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메인이 높아요. 여기가 메인 무대가 비메인. 야, 비메인이랑 같이 나온 역전진이, 그러니까 미드 역전진이 아니고, 네. 예, 충분히 이게 메인을 터뜨리는 목적으로 야, 네. 야. 뭐 사이드를 그치. 세게 보자가 네. 되긴 했어요. 네, 이게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좀 일찍 빠지네요. 게임이 공격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몰아내고 있고 시드가 인트롤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맨도 체크하고 지금 그 다음에 시드까지 체크하는. 네, 일부러 이렇게 뻔하긴 않았을 거다. 야. 그렇죠, 이거요. 아. 그러니까 이거가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농심이 오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맨이 빠지는 발소리를 세게 주고 네. 시드가 받아먹고. 네. 위치를 끊어내면서 근데, 나머지는 정리를 했는데 엑시와 근데, 헤르메스가 맞습니다. 위치를 다 알아요. 바꿨죠? 피해망사. 위치를 다 하는 게 오! 캡처즈로! 대놓고 살리는 걸 줘서 아 이거 해체 올라가고 있는 거 몰라요. 해체 돼요. 결국엔 강해체 만들어지면서 라운드 스코어 동점으로 삐인 거 알아서 삐인 그냥 리테이크 해야 돼. 열어줘야 돼. 시장 줘야 돼요.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드도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접어야 돼요. 네, 하나만 쏘고 접어야 돼. 그렇죠. 오, 확실하게. 확실하게 중심이 작전템 이후에 감을 잡았어요. 네. 안 되던 부분들에 대한 이 피드백이 빨랐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도 결국에는 PKM이 천천히 그릴 거라. 네. 예, 그렇죠. 이러면 PKM 솔직히 한 명 있는 거 알 거예요. 네. 망칠 곳은 없다. 오, 찬스네요. 아, 이게 보통 내가 땡큐죠. 계속해서 스킬들의 위치가 찍히고 있는 스스로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디플러스기였습니다. 야. 셀릭까지 정리. 그리고 야, 결과를 이어내기만 하면 될 텐데 쉽진 않아요 지금. 이게 그 작전이네요. 사이퍼만 보여주기. 네. 작전이 미드인 척하고 꼬리인 척하고 미는 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디플러스 기아가 이전에도 A맨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미드를 먹은 척하고 미드 상단에 묶어놓고 B나 A로 페이크 때리는 거. A로 돌리는 거를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드의 위치를 모르는 게 큰 거예요. 네. 아, 결국에 소득이 꼬챙이로! 왜냐면 지금 보면은 엑시가 기억자를 풀으니까 A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저기서 사실 응당 좀 드로닝을 했어야 됐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안전설일지 갇힌설일지는 봐야죠. 네. 프링이 푸는 거 빗나갔어요. 엑시가 그래도 해줬어요. 양각잡는 아 엑스로스가 끊어냈고 야 이걸 다 이깁니다. 아니 여전히 둔한 디플러스 기어 하유가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작전 빨리 뛰자. 뛰었는데 그래도 결과 나오고 웨이트고 셀리. 그러니까 준비된 셋업은 진짜 좋아요. 준비된 거는 기가 막혀요. 네.
답답하니까 한번 네. 심플하게 A로 달려봤는데 순풍을 크게 가져갑니다. 많이 하는 거지만 순풍을 일부러 좀 이제 등 뒤로 타가지고 네. 성광을 본인은 안 맞고 90도 돌려서 잡는 거. 저거 이제 젠지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네, 텍스처가 되게 잘하는 건데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팀에서 벤치마킹을 해요. 아 그렇죠. 해외 챌린저스에서도 표방하는 팀들이 꽤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막달하면 안 되고 그들만의 예. 그거는 진짜 교전과 미니 게임에 대한 경험치가 진짜 많아야 되고 네. 그리고 레이즈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할 거면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은근히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는 예. 왜냐면 무조건 이거는 B다. 왜냐면 40초에 연막이 깔리니까 당연히 시드는 B라고 생각해서 백업을 그냥 간 건데 끝까지 기다렸고 프링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결국 내는데 성공한 디플러스키야. 이거 엑시비치 이거는 이번 놓칠 것 같아. 예. 왜냐면 너무 시간을 그렇죠. 이거는 너무 잘 썼어요. 승격 소리도 졌다 보니까 네. 더덕이나 사이트 한쪽에 합류한 줄 알 거거든요. 확실히 안맵보다는 디플러스키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도 예. 잘했고 남아 있는 클로이 한 명까지 잡아낸다면 동점으로 갑니다. 어 근데 따로 싸면 클로이가 예! 클로이! 우와 클로이! 어 여길 가요? 시작에 가보는데 기다리고 있는 디플러스키하거든요. 아니었는데 이거를. 전 이게 연막이 돌았을 때 그냥 시장문 깨고 시장과 함께 미드 투 B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너무 뻔하죠. 뻔하죠. 그렇죠. 예, 네, 보발을 그렇죠. 힘선 그렇죠. 이기면 이러면 가능해요. 네. 스프라이 가고 이제 하지만 셀릭이 두 명을 잡아냅니다. 자, 또 클로인데 앞에 고스트 먹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연막 이용하려고.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타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거. 근데 커버가 잘 붙고 빅맨 트레이더. 웃는 건 농심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를 받고 자 이러면은 드리블 가죠. 그냥 앵글 먹어둘 테니까 설치해라고. 확실히 찍었습니다. 맞았는데 맞았어요. 몸 숨기는 시리. 오벤의 위치는 예상. 와! 이거 뭘까요? 우와! 저걸 따라가요? 자, 자 드리블, 근데 PK도 드리블, 어그로죠. 아, 엑시도 체력이 없어요. 피망상으로 지르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때 시드를 잡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 PK는 엑시를 잡아냅니다. 절여강을 뛰어내는 농심. 왜냐면 근데 드롬에 아, 이거 꼼꼼합니다.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쵸? 예. 화력이 밀린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알파가 아닌 거예요. 한 명을 받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어차피 난 벤달이다. 그렇죠. 어차피 클래식 아니냐. 네. 어, 그래도 이거 프링이. 클로이는 앞에서 너무 기력을 많이 썼나요? 좀 의문의 이걸 맞았던 클로이 하지만 이러면 다시 A 가야죠. 네, 요맨이 뒷문에 너무 잘 걸어 잠궈가지고요. 네. 굉장히 요맨 배치까지 잡아먹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 것처럼 네. 플레이를 해요. 저거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한 세 번은 봐야 저렇게 하는데 아직 이제 정말 장래가 촉망한 선수들이 네. 야 지금 제가 엑스로스가 아니 2007년생인데 이렇게 꼼꼼해요? 헤드버스가 이렇게 스파이크에 갑니다. 라운드 스코어 9-6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아마 클로이의 연막 두 개가 돌 때까지 시간을 좀 할애한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것도 많이 돼요. 네. 오 그리고 오, 시드가 네. 정면에서 무력으로 붙어줍니다. 잘 기다렸는데 이러면 네. 급한 건 DK다. 그쵸. 왜냐면 사이퍼의 캡이며 닫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이 채워졌는데 그걸 또 정면에서 힘으로 부수기까지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죠. 엑스로스도 헤르메스 끊어줍니다. 네. 커버까지 완벽하고 옆에서 아 기다리고 있던 시드가 야 근데 총이 앞섰는데도 진짜 타이트하네. 네. 아, 와 이거 뽑아내면서 아니 왜냐면 어쨌든 여기 한 명이 있었고 목화 네. 명령에 맞고 나서 얘가 접었을 거니까 한번 긁은 건데 야 총이 앞설 때 뭐 무력화 명령으로 사이트 입성이 무혈 입성 되면 변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TKM이 안 맞았어요. 네. 남아있는 인원들 요맨과 PKM이 쓸어버립니다. 뭐 사실 작전된 걸만한 게 네. 어쨌든 간에 사냥꾼의 분들은 공격으로 쓰면 쓸 수 있는 어 잠깐만요. 셀링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면서 PKM을 끊어냅니다. 오히려 작전을 디플러스키아 쪽에서 걸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해주셨던 오히려 페리 감독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는 타이밍이다. 어서 오세요를 외칠 준비를 한 디플러스키아입니다. 처리했다. 어 잠깐만요 이게 자꾸 따로 위치 찍혔어요? 이렇게 잘리면 그냥 깔끔하게 설치를 줘요 이거를? 이러면은 메인 쪽에서 농성도 가능하긴 할 거고 근데 이게 네. 중심에서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지더라도 인트로에 사냥꾼의 분들만 빼면 네. 나머지 라운드들이 편해 네. 잘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변수 만들려고 일부러 연막 안 쳐서 와 이거 시드가 이거 쳐요?
남은 그 한 병살이까지 남아있네요. 너무 사고인데요. 그냥 위치도 발각됩니다. 헤르메스가 PKM 끊어주네요. 아, 이거 상황 봐서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쵸 그쵸. 신경전 슬로 타이밍. 오, 셀링이기입니다. 가네요. 예. 저는 이거 찍히고 나서 다시 B로 돌릴 네.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또 프링도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미 B에 또 네. 다 복도에 깔아놔가지고 카메라까지. 뭐 농심 같은 경우 자신 있는 타이밍이니까 과감하게 나가 보는데 DK는 방비가 되어 있죠. 총구 받고요. 그러니까 잡아내는 셀링. 와, 패딩이.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국은 나오겠죠. 패딩이에요. 잘 풀릴 때 농심이 자주 이러거든요. 잘 풀리는 농심일 때 시드가 별동대로 움직이면서 본대와 반대되는 위치에서 마치 감시자가 하는 플레이처럼. 네. 근데 이게 문제가 B 메인 쪽의 함정이라서. 그러니까요. 저거를 예, 어, 이쪽. 아. 네. 이런 본대 힘으로 좀 이겨 나가야 하는 농심입니다. 이게 합병이 되죠? 네. 이쯤 되면 본인들도 좀 이제 각잡고 할 겁니다. 다음 라운드는 아마도 미드 컨트롤 다시 할 것 같고 거기를 지나간 거라 이건 근데 너무 뻔한 A이긴 하거든요. 야, 근데 인원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농심이 본인한테 찍혔어요. 어여여여여여여. 예. 시드를 잡아냅니다. 피해 망상까지 한 번 더 전진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뒤를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스킬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사냥꾼도 본데 프링이 잡혔고 엑스도 갑니다. 잠깐만요. 이거 셀링 동면턴에 안에 다 잡히나요? 이거 설마? 정신 차려보니까 동심이다 리플러스야. 인트로가 살아야 돼요. 인트로가. 예, 본인이 알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 알아서 셀링을 위해서 살짝 숨었는데. 셀링이 그래서 결과로. 자 하나 잡았고 이러면 그 던 다음에 클로이가 이기는 애가 진영. 자 클로이 위치도 체크는 됐거든요. 네. 2대 1. 이걸 해냈던 클로이입니다. 리플러스키아도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설치 되겠는데요? 그냥 한다? 이거 페이크 아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분노로 멈춰 세웁니다! 클로이! 클로이! 피해냈습니다! 설명 몰라요! 다시 한번 클러치! 설마! 설마! 이거 연막으로 스며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짧은 피킹 나가야 됩니다. 와 연막 깔아놓은 거 보세요! 헬드 스위치 알고 있습니다! 와. 하지만 이것마저는 허용하지 않는 헤르메스! 야 클로이가 끝끝내 저 변수 만들려고 야 근데 잠깐만요. 쿨타전 깔면서 들어갔고 이게 지금 무력 커밍경 때문에 모르거든요. 옆으로 세어 있는 하늘 버티는 헤르메스. 엑스도 킬을 이어지 내가 또 자체가 좋아요. 진짜 이거 몰라요. 네. 어디서 혼자 남은 엑스로스. 야 농심 감독님 입장에서는 지금 타임아웃을 엄청 걸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쪽에 있는 오히려 인트로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인트로 타이밍 그렇죠. 결과를 이어내네요. 야 이게 용감하게 연막을 뚫고 나와가지고 더블킬을 만든 거라서요. 리스크는 있었지만 인트로로 인해서 굴러간 라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 만약에 조금만 소심하게 했으면은 손해만 볼 뻔했죠. 네. 인트로가 지금 안 싸워줘요. 와 드리블을. 근데 인트로가 안 쓸 때 헤르메스가 썼어요? 일단 하나 내줬습니다, 요맨. 근데 인트로의 위치가 찍기 힘든 위치라서 돌립니다. 더블인 거, 트리플인 거 절대 예상 못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진짜로 이 각도인데 요맨. 진격 화살이 긁히면서 두 가졌어요. 제가 지금 보바 신경 써야 되고 연장극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인트로 잡았죠, 네, 하지만 셀릭이 잡아줍니다. 네. 역으로 꼬았거든요, 근데 오퍼예요. 뼈아픈 눈치싸움이 될지 예상하기 힘들었고 필요해. 총 바꾸고 견딜 수 있을 만한 포지션에서 바뀔 겁니다. 근데 시드가 빨라요? 시드가 지금 나가는데 그냥? 그리고 시드 근데 피망상 커버가 너무 좋았어요, 엑시가. 네. 이 트리플 각을 디플러스 기아가 못 막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올라가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디플러가 하나. 넥스로스 이거 트레이드가! 이거 만약에 헤르메스의 저 눈 두 명 안 멀어서 졌어요. 예. 미드 컨트롤 하던 대로 했어도 제가 걱정을 잘한다. 딱딱해진 저 머리를 한번 좀 풀어내야 할 조심이 됩니다. 그러면 걸렸어요. 드론을 안 켜줬나요? 자 이러면 그냥 드론을 피빙 싸먹히는데요. 시장 사운드 때문에 못 깨준다 본데요. 그렇죠. 맨이 결국 잡히고 시드까지. 그러니까 시드 입장에서도 드론을 깨주면서 내가 베이팅이 되겠지였거든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무너져요 동심 지금. 이거 엑스로스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설치할 때 리테이크 할 거 알고 네. 사운드로 잘 꽂혔어요. 기다리고 있었고 클로이가 클로이! 아니 잠깐만. 아니! 몇 번을 구원해 줍니까? 이거 그냥 지금 운영상의 맥락이 저게 되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액션 취해준 다음에 리테이크 준비! 프링이 스팸으로 PKM! 야 이게 함정 위치를 틀어줬거든요. 프링 선수가 네. 안 썼던 함정의 위치. 네 저는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거 역전당한 게 너무 많아서. 셀릭도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편 타 빨리 던져야 돼요. 지금 던져. 자, 반해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헤르메스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기. 지금 시선 최대한 끌어주고 있고요. 오, 근데 플래시 드라이브 턴에 못 갔어요. 맞아, 오, 시간이 카운터다. 시간이.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기존의 TK가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미드를 확실하게 치울 수만 있다면. 네. 왜냐면 미드 장악을 지금 중심이 언제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아니 클로이 이걸 이겨요? 아니. 클로이가 어필 매력적인데 이거. 아니. 네, 이런 클로이가 지금 클로이가 04년생. 04년생. 네. 티아가 앞전에 보여줬던 A를 위한 성공, 그러니까 잘 먹혔었던 작전을 쓴 건데 네. 클로이가 먼저 잡히는 각이었거든요. 그렇죠. 화가 많이 났는데요. 예. 우리가 힘이 밀린지 않는다일까요? 근데 상대방이 지켰거든요. 어. 그래도 분열은 예. 먼저 낸 T+가. 다 나가는 척하고 그냥 받아먹는 구도, 그러니까 빨아먹는 구도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디플러스 기아가. 아니 저거는 이제 화살 때 못 나간 거긴 한데 네. 제가 빠진 척 연기하고 여기서 바로 타이밍 잡아야 돼요. 하지만 시야가 네. 가려진 동시에 잡히는 플로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균열이 네. 좀 이어지고 있죠.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잡아주면서 인원비는 2-4. 이게 인트로가 잡혀도 엑스로스를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뭉쳐다니자. 네, 2차 함정은 예상하기 힘들죠. 아, 그리고 한 발 앞서 나간 셀릭과 프링이 정리를 해내면서 제차 연장으로 갑니다. 네, 제트가 아직 안 잡혀서 제트가 토끼 전 이겨야 돼, 그렇죠? 네. 오, 익사리! 균열이, 균열이! 네, 시드가 잘했네요, 이거는. 네. 오, 피해 망상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위치 몸으로 확인했고 시드가 헤르메스를 잡습니다. 이 피킹 진짜 찍고 빠진 거거든요. 네. 와! 앞서서 움직였던 디프로스 기아인데 어느 손자라면 엑시! 아, 시드! 에이. 기운이 빠져서 공중에 바로 깨지면 자, 이대로 뛰죠! 셀링 이겨낼 수 있다! 슬라이딩을 막기가 어려웠어요! 헤르메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헤르메스 포지션이!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리스크는 있지만 초월 차선 안쪽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 이건 그냥 헤르메스의 라운드! 예! 뛰었던 농심 제대로 넘어뜨립니다! 야 헤르메스 에이스 가나요?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예, 잡아도 많아야 한 명이겠습니다. 이렇게 프링이 잡아내면서 헤르메스의 에이스는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30라운드 가정한 디플러스기야. 근데 이게 함정이 일단 깔리고 들어와서 팀이 네. 함정을 깨고 이겨주면야 봤어요. 와 근데 엑시가 먼저 쐈고 엑시 앵글이 진짜 까다로운 앵글이었어가지고요. 네. 어? 함정 깨졌습니다. 예. 네. 자 이러면 엑시만 뒤보면 되고 나머지가 사이트 한쪽 채우면 돼요. 1대1 해야 돼. 1대1 해야 돼. 그렇습니다. 네.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뛰어야 하는 클로이고 엑스로스가 프링 잡습니다. 클로이를 잡으려고 더블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에 열린 거거든요. 어, 이러면 클로이 드리블. 시간 우리 클로이 뒤에 두 명 있어. 야, 클로이 때문에 이겼는데요. 이거 이긴다면? 자, 근데 돌고 있는 헤르메스 이거 다르긴 한데. 야, 클로이. 이게 컨택 오퍼라서 더변수예요. 슬라이딩 하고 가요. 슬라이딩 하고 시드가 나와줘야 돼요. 아니, 오, 잡을 수 있는 안 됐는데 와이드로 나갔어야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엑시까지 인원 보충이 되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 A. 근데 이러면 약간 뒤가 이제 간지러울 텐데요. 이게 타임아웃 이전의 농심이랑 똑같아요 지금. 네. 다시 에임의 기대는? 기계망상으로 한번 멈춰 세운데 시드가 잡아는 잡힙니다. 예.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끌어내고 돌아왔어요. 네. 에임은 이제 DK도 다 올라왔어요. 네. 다시 한번 엑스로스가 구원하기 네. 쉽지 않았던 라운드였습니다. 아 공격되지 아쉽네요. 때문에 B인 걸 알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이대로 가면은 조금 먼저 균열이 난 건 디플러스 기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긴 하는데 프링이 진짜 시장을 초토시켰는데 아 스틸로 천천히 확실하게 시켜주고 셀링 요면에 잡습니다. 프링과 진짜 풀고 쇼트가 아 이건 어렵네요. 이러면 오버드라이브 펼치면서 나간 PKM 빠르게 잡됩니다. 자 근데 이거 시간 때문에 그냥 시간 버는 용 드리블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요. 보냈어요. 그리고 클로이도 복귀 완료. 한 명 남았습니다. 어? 딱 딱 될 것 같은데요? 설치까지 딱 됐고! 위치 찍히는데요! 설마! 그렇죠. 야, 그래서 A 쪽에 액션을 좀 주고 나서 미드 투 B를 가자. 이거 피해 망상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맞았어요? 이미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헤르메스 잡습니다. 이거 끝나겠는데요? 네. 프링도 갔어요. 피가 그러니까 열립니다. 공격 때 가장 성공률이 좋았던 이 작전이긴 한데 이걸 왜 계속 못했냐면 네. 상대가 역전진 나온 걸 모르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설치되었습니다. 와 근데 미드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약간 느릴 것 같긴 한데 지금 그쵸?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 연막 썼을 때
그 피면 피임에서 피임이 아니 피임이야 피임이 아니 아니 피면 이러면 해체돼요. 아 대치를 막을 인원이 없습니다. 아 이게 타이밍이 이거 반대편 아 인프링이 안 돼요. 저 드론도 무의미해지고 네. 인트로가 만약에 저 메인 싸움만 이겨주면 제가 보기에 디프로스 기아가 이깁니다. 이것만 이기 하지만 PM 이기네요. 카운터 화살도 없고 PM 항상이랑 이거 다 빠지고 엑시가 되게 불안해지죠. 와 근데 저는 확실히 엑시가 되셨네. 시드랑 진짜 드론들이 너무 잘 쏘긴 해요. 아 A 액션을 크게 주겠다. 네. 가는 척 연기하고 빼먹기 규전이 근데 미드는 미드가 같이 가가지고 전진해요. 그러니까 농심이랑 맞물린 겁니다 이거는 디플러스 네. 기아랑. 근데 이거 갇혔어요. 살려줘야 돼요. 빨리 엑스로스 시간 없어요. 수적으로 불리하긴 네. 하다 보니까 그냥 이슈를 내보자. 저 셀링부터 잡아야 할 텐데요. 네. 하지만 셀링이네요. 근데 좀 위험하게 잡았어요. 변수가 있다면 또 농심의 에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40라운드 넘었으면 좋겠어요. 신기로 신기로 한번 세우게. 자 가려주면서 잠깐만 이러면 셀링부터 이러면 셀링도 그냥 컨대요. 자 이러면 선지까지 은신처 한쪽에서 되고 감명지야. 자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건 엑시가 빨리 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죠. 자 어디 봅니다. 이게 인생 아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나요? 이게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몸으로 먼저 봤네요. 그리고 미드에 포탑 심어두고 아예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드입니다. 오! 그리고 엑스로스가 균열을 빠르게 그 쉽게 안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빨리 끌어줄 건데 내주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 저게 리스크가 있어도 예. 설치를 그냥 내주면은 우리가 좀 이제 숫자가 밀리니까 셀릭은 일부러 추적기에 안 걸린 김에 한번 변수 만들려고 남아있던 건데요. 설치는 끝이 난 농심입니다. 네, 설치 지역 자체가 위험 지역에서 케어가 가능한 와, 이 엑스로스! 그 엑스로스가 쉐리프를 구매했다는 건 H당초의 미드 싸움을 내가 이긴다라는 세팅이 기본 전제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드를 먹고 나서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제로 포인트 빠진 이후에 돌리거나 그냥 A를 가거나 이 정도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리블도 확인이 됩니다. 야, 근데 트로이가 참 이런 드리블이 좋아요. 네, 두 명이나 봤어요. 네. 네. 끝까지 안 써. 그러면 결과를 이겨냈다면 급탄첨하죠. 야, 이거 오히려 테로를 빠지는 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요. 예. 근데 왜냐면 엑스로스는 쉐리프니까 네. 사실은 무조건 궁극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야, 근데 이 와중에 고스트와 쉐리프만 잡으러 가는 게 그래도 훈련이.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 심리전을 통해서 얘네가 우리가 총기가 있는다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의심해야 돼.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셀릭과 프링이 요맨과 PKM을 잡아냅니다. 프링은 클로이가 트레이드 해줍니다. 그래도 오 셀릭. 자 일단 장막 이후에 조합 자체가 요루페이드 바이퍼 오멘. 시드는 다시 한번 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 그리고 셀릭을 잡아내면서 이게 농심이 가장 원하는 구도인데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드가 열리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오, 인트로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교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네. 미드를 압박하는 심리전을 깔았을 때 상대가 이제 몸으로 체크하는 그거를 이제 받아먹는 1단계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사실은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떨구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또 손해여서. 네. 마치 우리가 미드 올인인 것처럼 압박을 하니까 자꾸 셀릭이 누가 가는 거고. 근데 오픈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한 방이 네. 나오니까요. 피킹과 요맨을 잡아줬어요. 그 피만까지 빠졌어요? 이러면 많은 걸 해줬습니다. 이러면 시드가 더 파야 돼요. 시야를 돌리는 시드입니다. 이거 설마 그냥 가진 않겠죠? 이거 대놓고 기다리는 거를. 이 점프 피킹이랑 같이.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프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장판이 많고 그냥 요루를 통해 가지고 수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파괴력이 있나?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합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카메라 지금 치면서 지퍼즈 포스트 플랜트 내립니다. 오는 공원들을 PKM이 이런 걸 잘 준비하는 거 같아요. 농심이 보면
사이트에 설치가 됐을 때 그 일자라인을 그 강건너에서 피해망상을 던지고 요루의 성광과 더블 성광으로 미는 네. 때문에 원의 연막 깔리고 탭하면 독성령이 튀고 뱀이빨 아예 그냥 무혈 입성이 되면은 시간 턴저지는 많이 된다. 그래도 오퍼를 들고 세이브라서 어떻게 이거를 네. 아 이거를 근데 모를까요? 어차피 이거 데뷔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비메인을 오퍼가 보고 있어가지고 피해 망상이 대박 났어요. 자 인투 확실하게 잡아봅니다. 어 그리고 엑시까지. 야 이러면은 진짜로 이 A까지 돼버리면 디플로스기한테 진짜 이거 못해요 오퍼 세이브해야 돼서. 그렇죠. 잡힐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이 먼저 확인이 됐고 자, 이제부터 뛰겠죠. 아 가겠네요. 네. 시드가 기다리고 오, 있는 곳으로 오 셀릭. 오 셀릭 턴인데요? 오 미스샷 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살기만 하면 오퍼레이터 지켜집니다. 갈 뻔했습니다. 그 시드가 빨리 깨줬기 때문에 상대가 흔들린 거거든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농심 레드포스가 A메인을 다시 밀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근데 지금 또 흔들리겠는데 이게 왜냐면 네. 카메라를 깼어요. 아 클로이가 카메라를 깨고 온 거라 이게 궁금하니까 궁금해진 거. 아 이거 또 아이, 걸려가지고 이어지고 셀릭의 시선은 가려집니다. 자 그나마 피해망상 오! 뛰면서 오! 왜 그러냐 피해망상 맞은 걸 알아요 지금. 네 서로 소득을 좀 거뒀던 방금의 교전이었습니다. 형은 쓰면서 한번 거친 게 이루어졌어요. 옆도돈 셀릭! 한번 정리되네요. 이게 유일한 변수였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선이 못 들어서 엑시가 3명을 잡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변수는 인트로인데 네. 인트로는 또 오퍼여가지고 그렇죠. 엑스로스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고 이거 엑스로스에? 어? 이겨내나요 결과로? 어쨌든 2명 잡아가지고 이러면은 오퍼레이터든 인트로 1명 남습니다. 이마저 정리해냅니다. 네. 뭐,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보장해요? 오 이번에 좀 빠르게 교차해보는데요. 성광 맞고 서로 트레이드. 자, 이 작전도 디플러스 기아가 많이 썼던 작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상대가 미드로 시작하는 걸 이미 페리 감독이 알아요. 네. 그래서 사이드 좀 집어라 라고 나간 건데 이것조차도 교전해지고 이거 집 안 돼요. 아오. 네, 이거 프링이 만약 줬으면 저기 터졌습니다. 네. 일단 클로이가 리필했네요. 변수 만들려고 붙어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센스 있는 플레이예요 클로이가. 네. 게다가 헤르메스가 플래시 드라이브가 없어서 이거 총 먼저 보려고 있다. 와! 야 근데 이거 한 명 잡고 총 먼저 보려고 판단 좋았습니다. 네. 스킬은 이제 없어요. 나눈 소모가 깔려있는 와 너 샷이 야 다시 한번 샷으로 마무리를 네. 짓습니다 동심. 근데 요루는 어쨌든 간에 청금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압박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심지어 균열까지 내 좀 못 넘어갔어요. 예. 누르기 눌렀거든요. 네 잡고 넘어갔으면 진짜 이런 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조합을. 네. 그리고 장막으로 심리전을 걸 수 있다. 오 그리고 셀릭 시드를 끊어냅니다. 미드에 대한 장악은 했다는 게 크거든요 디플러스 기아가. 그렇죠. 헤르메스의 전자니까 깨지지 않는 한 A는 총이 밑으로 네 그렇죠 리테크는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또 균열로 이어지고 있는 헤르메스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체력적... 못 이겨도 이제 클로이가 일로 도는 거 이거 만약에 셀릭 치면 잡는데요. 어 잠깐만요. 자 연막이 없어. 연막이 없어. 아, 연막이 없어요 조합에. 해번은 그냥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난리 났는데요. 자 이거 귀체 돌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턴은 농심 편이에요. 발물점 숙면서 버티는 프리. 야 근데 잠깐만요 이거 진짜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이게 해븐에 계속 사용되면서 클로이? 클로이? 체력 없는 프리 하지만 이겨냅니다. 이거 원래 진짜 질 뻔한 경기.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하지 않은 게임. 그렇죠. 야 누구와 적감인데도 드론이랑 스킬을 안 쓰네요. 네 제로 포인트 점프를 쓰면서 확실하게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BKM 찐이에요 찐. 찐입니다. 와 피켓타카! 하지만 엑시가 잘 메꿔 줍니다. 네. 자 이제 셀릭이 나오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게다가 이게 벤달이라서 연막샷 속에도 좀 애매했어가지고 그쵸. 자 신경절도 타이밍 두 번째 찍힐 때 가야 됩니다. 오! 단약 두뇌 분노 엑스로스 잡고요. 중요한 건 바이퍼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제 안에서 드리블을 아니 자 이거 제장도 타이밍에 찌를 수 있어요. 끝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몰아내는 공심입니다. 아니 클로이 때문에 또 그 클로이네 인프라 잡아주긴 했는데 또 들어와요 지금 요맨 요맨 센스 해체 잡아 센스. 해체 잡아 야 요맨 잡아 센스 야 요맨 시간이 안 됩니다. 0.01.4 아, 확실히
수비 비우고 오는 인원들 잡아먹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거 파스 깨버리고 드리블 또 하면 싸먹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완전 플레이가 됩니다. 반응이 됐고 좀 빨랐네요. 네. 그냥 시선만 끌어줘도 설치만 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러면 결국에 PKM이 무리해야 돼요. 네. 근데 시드가 탑을 재탈환을 해가지고 PKM이 계속 이쪽 각만 잡아주고 또 돌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드의 저 자리 있죠? 그러니까 저 자리가 상대님 쪽에 배제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드를 봐야 돼. 시드가 두발도 안 맞고 그러면 시드가 사고를 쳐야 되는데요? 시드가 사고 쳐야 되는 거야? 시선이 비어있는 자리. 탈폭 점프 예상하죠. 오, 하지만 셀릭이 무력으로 이겨냅니다. 야, 이게 시드도 점프해서 들어오는 곳에 에임을 두고는 있었는데 셀릭이 첫 발을 제대로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의심을 못하나요? 아예 걸어서 가는 거는 변수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힌 영역을 리턴하는 그래도 에임으로 이겨냅니다. 크링까지 요맨을 잡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알고 기다렸을 건데 네. 어이구야 이게 저는 PKM 선수가 잡아내지 못하면 어쨌든 총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예. 총싸움 지면 지는 건데 클리어하면 저게 리타라는 안 하고 이렇게 좀 뻔하게 움직여주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클로이. 자 이거 혹시 살짝 떨어져서 해체 한번 해보나요? 시야 가리면서 이건 해체한 척하고 불러내겠죠. 하나 더 자르고 들이고 있어. 아. 네. 총이 앞서고 피스톨이 이기면 이런 운영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지더라도 피스톨을 끌어주는 역할로 쉐리프만 일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 4명 본대는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거 어떻게든 한번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네. 쉐리프니까. 그렇죠. 프링 뭐 떨어뜨리는 부담이 없고 킬까지 이용하네요. 길게? 우와! 프링! 아 근데 이거 와 이 프링 반응이 진짜 네. 빠르네요. 방금 독성 장막으로 도서관 라인 지우고 독성 연기를 통해서 중앙을 아예 장악하게 키가 좀 애매해지고 나와도 헤르메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균열이? 네? 헤르메스가 막아줍니다. 오늘 라인을 지키고 있는 셀리. 야 일부러 안 찍히는 위치. 조용히. 뒤를 돈 요민이 셀릭과 셀릭을 트레이드 해줍니다. 3대 네, 이거 세이프 해야 돼. 그렇죠. 아이고. 용납 안 하겠다. 핍니다. 이거 총기까지 다 선물로 주면은 진짜로 농심에게는 되게 안 좋은 흐름이에요 정말로. 네. 결국엔 총기 업그레이드까지 해내면서 D플러스 기아 이번 재활용 라운드도 승리로 가져갑니다. 아 계속 메인으로 나가서 상대에게 드리블 당할 거에는 네. A를 적당히 주고 근데 이게 자 클로이가 진짜 너무, 다 잡아야 돼요. 예, 이쪽에서 균열이 더 나야죠. 아 너무 무리하는데요. 엑시가 잡아내면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는 농심.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림 같은 땅땅땅 말고는 없었는데 그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이거까지 1+1 1+1 이거하고 총목구런 네. 오히려 장막을 저런 식으로 깔아서 A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 어떤 그 수비 변경이 있는지를 감추고 미드 압박감을 주고 B로... 미드에서의 액션을 강하게 주고 있는 농심. 야 근데 이거 진짜 큰결단이 있네. 아니 이거가 있으면 어쩌려고 지금 자 일단 뭐 요리니까 네. 한번 살았는데 아 시댄 커버 와 시댄 커버 야 프링이 프링이! 우와 프링! 너무 잘 메꿔주는데요? 야 드디어 이렇게 터지네요 DK 쪽에서. 예! 발자국이고 두 명을 네. 이겨내긴 어려웠습니다. 입수도 찍혔고 근데 자료 회상태가 세이브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야 그리고 저거 추적기를 일부러 깨주는 척 연기하는 액션 때문에 더 흔들리거든요? 이거 미드 힘 센가? 이 생각 들 때 A가 넘어가 일단 A 이거는 채워낸 농심입니다. 자 이러면 요맨이 나오죠. 근데 예. 근데 갑자기 트레이드가 불러주기가 트레이드가 아니었는데요? 자 PK 네, 트레이드가 될 게 돼요 지금. 헤르메스까지 살려냅니다. 연막 안스로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까지 잡히게 됐고 야 무조건 다 잡겠다. 다 잡겠다. 자금 말렸잖아 이거죠. 총환자로도 못 돌고 그냥 못 살리게 하려고 그냥 신경을 또 눌러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돌렸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 킬까지 내봐 이런 거. 이러면 클로이가 지금 제가 보기엔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끊어주면서 시작. 하지만 인트로가 제압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머리가 지금 A에 B에 있는 거야. B에 있는 걸 알았지. 아 근데 잡혔어요. 네. 근데 이러면 어딜 가도 되는 옵션이긴 한데. 슈팅 함께 나아갑니다. 잘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설치자만 한번 끊어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자, 요맨이! 요맨이 설치만! 잠깐만요, 이거! 타이밍, 타이밍! 이게 프링이 너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그냥 잡고 만약에 해체되면! 야
반면에 디플러스 기아의 어비스의 완성도는 뭐 SPG 전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에임으로 이번에 A 쪽으로 갈피를 옮겨본 디플러스 기아. 근데 이렇게 편하게 기어를 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하지만 피해 망상 피한 헤르메스 PKM 트레이드 해줍니다. 근데 이미 농심 입장에선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요맨도 무리할 필요 없어. 이어졌어. 와인드. 이건 정리까지. 아,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진짜죠. 그리고 요루가 이제 여기서 이런. 끊겼습니다. 근데 헤르메스가 아까부터 계속 뒤잡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요맨이 플래시 드라이브 때 한번 접긴 했는데 요 연막을 오히려 여기 이용하는 그렇죠. 방어 누르면서 밀어봅니다. 하지만 스탠리 휴널 먼저 냅니다. 넌 여기까지. 그냥 에임쇼밖에 없어요. 예. 이 봉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리테이크도 마냥 편안하진 않습니다. 봉쇄가 있어도 박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스프링이 엑스로스까지 잡아내면서 총기 다시 한번 다 떨어뜨리는 농심입니다. 네. 개인기로 하는 거 여기도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조합으로 클리어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네. 그냥 본인들이 자신 있는 게 에임이라면 이렇게 영역 확장을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 프링이 이거는 에임쇼를 해야 돼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난 프링이라면 나를 잘 잡고 엑스로스가 균을 냅니다. 프링은 잘 빠졌는데 그 와중에 헤르메스를 안 놓치네요. 엑스로스가. 그리고 엑스로스 프링 또 끊어주고 설치까지는 이어낸 디플러스기야. 세 명의 인원이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부킬이 많아. 피해망상 던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쵸. 같이만 돼. 이거는 밀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에임을 해결하나요? 설마! 인트로! 아니 진짜 나밖에 오퍼? 찍어내면서 이러면 사냥꾼의 분노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아. 네, 이러면 시간 계산하고 한 거라서. 네.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가 확실히 쐐기를 박나요. 요맨이 한 명! 인트로 저만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안 됩니다. 가면 가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맨날 5-4예요. 그죠, 그죠. 그렇죠. 또 시드 선수도 워낙 무력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예? 시드 엑스로스? 야, 이러면은 컨디션 체크 완벽한 것 같은데요, 시드? 약화 걸리면서 헤르메스도 좀 일부러 내리기 어렵게 됐고. 예, 엑스로스를 위해서 좀 각을 만들었지만 그냥 본인이 잡아버렸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번의 시드예요. 너무 유리해요. 그리고 여기서 균열 빠지고 커요. 음악으로 전진입니다, 시대. 아, 2개야! 야, 2개죠! 2개! 이거 기차였어요! 이러면 전부기약이 쌓입니다! 네, 이것도 몰아줄 수... 네. 전부기약까지 2개의 포인트를 남깁니다, 시드. 피해망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벽한 균열 딱 들어오죠, 균열. 오. 균열 맞았을 거예요, 안쪽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그러니까 플러스기아의 움직임을 보면 은 퍼시픽 리그를 많이 모니터를 하고 네. 이제 좋은 조합을 많이 좀 이제 네,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뻔하게 가지 않는 화살! 잡힙니다! 근데 이게... 최선 한번 돌려주면서 버티는 클로이 피해망상도 빠집니다. 자, 인원수 쪽으로는 크게 밀리진 않아요. 야, 이게 PKM이! 야, 내 프링이 오늘 좋네요.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네. 이거 쳤으면 클로이. 진짜 클로이 때문에 진 거였는데 설친 해냈습니다. 프링이 클로이까지 잡아주면서 라운드스콘 동점으로 갑니다. 그럼 메인에 하나, 그리고 이제 차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프링 시드를 데려갑니다. 저기 하나 스프레이로 잡은 거는 큽니다. 네. 네. 원에이 때문에라도 해체가 어려울 겁니다. 네, PKM이 잡힙니다. 그리고 화살 때 못 들어오고 시간도 안 되네요. 예. 뒤에 피해 망상 이길 건 강제 해체가 필요 없는데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디플러스 기아가 헤이븐도 확실히 잘 준비했네요. 자, 리테이크 빠져줄까요? 청부 기약이 진짜 반드시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청부 기약! 네,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청부 기약이 무조건 이기기만 해준다면 경기가 네. 이게 되게 편해지거든요. 네. 이게 아이소가 잘 돼요. 그죠. 그거 말고는 뾰족한 면책이 없긴 하거든요. 네. 데뷔트릭이 뭐 필요한데? 셀링 잡힙니다. 또 시드 또 킬 먹어요, 이거. 자, 이거 긁는 거에 헤르메스 킬 올라가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헤르메스!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딱 이거였어요. 야! 전부가 이거였거든요. 맞으면 도망간다. 네. 신처 라인이라, 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좀 오퍼의 위치도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차고에서 좋은 소식. 네, 이거 한 명 잡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차원 2를 준비하고. 예. 그러면 제턴 버려야죠. 예. 이만큼 맞으면서 엑소스 잡히게 되고. 실고 나섭니다. 전술적으로 스킬 연계를 깎아왔어요. 네. 이거 지금 스킬 연계가 사이트 하는 게 터지는 스킬 연계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피해 방상의 균열이며 발대될 공간이 없고 한방 두고 이야! 이야 PK에! 뒤쪽에서 오렌지가 들어가서 PK임 인투를 끊습니다. 예, 가야죠. 지금 이거죠. 셀릿도 긁혔습니다. 결국 정리! 이번에 구슬보호막 리필! 피해 방상 맞으면 뒤로 확실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시드가 일선 쓰면 돼요. 하지만 프링이 이겨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그 기습 가기를 보았는데 PKM이 이겨! 지진강타를 여기서 뺀 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 나가서 딜을 잡습니다. 이건 다 했죠, 일단? 네. 근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네. 약간 느낌이 진짜 푸나틱 때 DRX 먼저 보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퍼 유지도 계속 되고 있고 자금도 풀려있는데 상황도 좋고 뭐 A 쪽을 선택했던 그 옵션마저도 지금은 막혀버린 상황이야. 그렇습니다. 자 연막이 몇 초 남았나요? 연막이 시선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야 오히려 이 연막이 본인들을 반대. 틈틈. 빈틈. 저 연막이 결국에는 빈틈 웃어줍니다. 야 오지마로 한번 몰아내기까지. 왜냐면 아이소버 뒤를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가다 놓고 패겠다. 네. 그쵸 딱 그 표현이 맞는 게 정복이야. 데려가요. 자 잡혀간 거 프링. 반대라서. 좋은 프링인데 이마저 이겨냅니다. 일부러 어그로 끄는 겁니다. 요밀이 늦게 나갔었는데. 좀 엇갈렸습니다 타이밍이. 하지만 시드가 메꿔줍니다. 와이드.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를 의심을 할 거거든요. 마주쳤고 엑시가 이깁니다. 이겼는데요. 맞네요. 맞네요. PKM이 균열을 하게 됩니다. 메꿔주고 있긴 한데 저 3대1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엑스로스의 자리가 좋아서 여기 자리 좋아요. 좋아요. 근데 20까지. 리테이크는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이거. 네. 예, 할 만해요. 엑시까지 잡아내고 이후도 없어집니다. 자, 이번 소피안 프링 안쪽을 위해서 신호를 끌어 준 거고요. 10의 셀릭 혼자서 다 잡아내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꼬리에 남겨 놓고 아이소 커버. 그렇죠. 야. 이거 잡고 아이소 이제 오고. 엑스로스 아이돌까지 내줬다면 또 하려면 없습니다. 오! 3킬 엑스로스. 근데 이게 가위바위보로 지면은 막기 힘들어요. 이게 뭐 삐치 컨트롤하는 거를 했다면 미드에서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또 요로 차원표를 올려주는 것도 기분이 매우 차원표를 올라갑니다. 예, 어차피 총기 두 자루 쏠고도 되거든요. 차원표를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균열까지 나네요. 그나마 이겨만 준다면 실력 공기 터져요. 졌는데요. 이러면 그분 누구니? 이러면 A도 불안하고 C도 불안해요. 우리는 C로 간다라는 연기가 차고가. 차고를. 이거는 비모 컨트롤 확실히. 제가 보기에 디플로스기야 진짜 위기입니다. 힘으로 좀 빌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 본 라운드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총구 먼저 박는 쳤어요. 더블 픽. 적당히 하나, 좀 해라. 둘, 셋. 왼쪽만 뛰어. 일부러 B 미는 척. 연방 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대가 왜냐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돌 파괴력이 세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얘네가 B 가는 액션 하면 AC 역전지 나온다를 이용한 거라고. 아웃노와 그리고 한 명 클로이를 이용해서 이용한 거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도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중심입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헤르메스까지 잡히게 되면서 남은 건 셀릭 한 명. 근데 사냥꾼의 분노 써도 저 연막 때문에. 이게 허리 끊기고. 뒤에서 허리도 좀 많이 끊어냈습니다. 심히 헤이븐이 괜찮네요. 네. 그리고 클로이도 이제 뒤잡을 각 보죠. 그렇죠. 심히 헤이븐이 좋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잡아먹을게 클로이. 자, 강제 해체, 해체다. 잡아 먹습니다. 네, 균열 쓰고 있으면은 균열 지원. 지금 일조 하지만 시드 라인이 안 맞아가지고 옆에 엑스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빼고. 이게 리테이크에 좋은 스킬들이 없어요. 그래도 포행이 샷으로 해결합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이야말로 그 이 셀릭의 퍼포먼스 필요할 때 막았는데요, 이거 막았어요. 아래 있는 클로이까지 정리됩니다. 와, 안 돼요? 아이소 커버? 채워줍니다! 아이소 커버?
플레이드. 정원 쓰면서 덤비고 나갑니다. 여기서 딱 보자. 여기서 딱 보자. 구슬보호망이 돕니다. 내가 몸 열기. 아, 체크가 안 돼요. 체크가 다 잡았습니다. 남은 가프링 한 명. 나름 멱살을 잘 잡았는데 한 톤의 클로이가 안 가가지고 가져가기 직전 농심 결국 용인이 프리까지 잡아내면서 이대로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